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유맨의 안경태입니다. 괴산 스마트 캠퍼스 내 비닐하우스에서 객토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비닐하우스의 객토 작업을 하면서 비닐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이야! 네, 지금 들어온 객토량은 약 120톤 정도 들어왔고요. 농촌진흥청 포장시험 기준으로 유효토심 30cm 기준으로 객토량을 설정했습니다. 이 흙을 보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하우스 농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에는 농사가 잘 돼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1년, 2년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작물 질이 떨어지고 병해충 자주 오지 않으셨나요? 아니 나 비료도 잘 주는데 왜 이렇게 작물들이 잘 안 자라지? 이런 생각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서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혼란을 겪고 계신 귀농하신 분들이나 농업을 처음 접하신 초보분들이 힘드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염류집적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우스 작물 재배는 일반 노지에서 재배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농촌진흥청 발표를 보면요, 전체 시설 재배지 가운데 55%에서 염류집적에 피해가 있다고 발표가 났었는데요. 그래서 염류집적이 나타났었을 때 손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바로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염류집적 피해가 오면 염류집적 피해를 치료하는데 막대한 돈이 드는데요. 그래가지고 비닐하우스 농가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비용을 감당 못해서 손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염류집적이 오기 전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예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염류집적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비료를 적정량 시비를 하고요, 토양 물리성과 환경을 꾸준히 관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근데 적당히가 어느 정도가 적당이지? 어떻게 해야지 적당히 비료를 줄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내 땅에 맞게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내 땅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몸이 아프시면은 어디를 가시죠? 네, 병원에 가시죠. 병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저희 몸 건강 상태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양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토양 검정입니다. 그러면 토양 검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시료 채취 방법입니다. 먼저 가까운 읍, 면, 동, 농민상담소나 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시료봉투를 들고 옵니다. 작물을 심기 전, 작물 수확 후, 다음 작기 시작되기 전에 실시하면 좋습니다. 양분을 사용하고 토양검정을 신청하면 그 땅은 비료기가 많은 양분 땅으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비료, 토양계량제, 퇴비살포 전 토양검정을 실시합니다. 흙뜨는 지점으로는 논, 밭, 시설인 경우 필지 내에 W자나 Z자 모양으로 이동하시면서 5군데에서 6군데 사이에 15에서 20cm 정도 되는 깊이의 흙을 채토하면 좋습니다. 한 군데로 골고루 섞으신 다음에 토양 시료 봉투에 500g 정도 담아오시면 됩니다. 과수원일 경우에는 과수나무 끝까지를 보시고 안쪽으로 30cm 안 나무 뿌리가 많은 곳에 있으며 20에서 30cm 정도의 깊이로 있는 흙을 5군데에서 6군데 사이의 부분에서 채토하시면 됩니다. 토양 시료는 토양 시료 봉투에 적어오시면 되는데 적으면 좋은 부분은 재배 작물, 면적, 토양 소재지, 경작자 성명, 경작자 주소, 연락처, 그리고 노지인지, 시설 하우스인지, 나무는 몇 년생인지 적어가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일 중요한 유의할 점인데요. 토양이 축축하거나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그늘진 곳에 2, 3일 정도 흙을 말린 후에 시료봉투에 담아오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습기가 많으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나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토양 검정 기간은 2주 정도가 소요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토양 검정 후에 토양 계량용으로 저희 대유 비료를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유 소일닥터입니다. 소일닥터는 토양에 뿌려주는 복합 미생물 제제이고 연작지 토양의 염류 분해 및 가스를 제거해 줍니다. 유용 미생물이 토양 내 유기물 분해 및 토양 입단화에 도움을 줘서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고
뿌리내림에 도움을 줍니다. 다량의 귀산과 천연 미네랄을 함유하여 식물의 조직 강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주변의 토양 미생물군을 활성화시켜 연작지 토양의 개량에 도움을 줍니다. 사용 방법은 150평에서 300평당 5kg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작물을 심기 전 밑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웃거름으로 사용하실 때는 식물의 생육 상태에 따라 사용량을 조절하여 식물과 식물 사이에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괴산 스마트 캠퍼스 내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방문을 해서 제일 중요한 흙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농가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객소 작업이 완료가 되면 흙을 다 다진 다음에 토양 검정을 할 예정입니다. 토양 검정 후에 작물별로 부족한 비료들을 처방할 계획인데요. 그리고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저희 대유맨이 구독자분들에게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man,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